우리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그 마이크를 그 테이블에 이렇게 주시면 뭐 어떤 부분이든지 오늘 서문하고 십계명 그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그 관심이 되고 또 도움이 된 부분 그 부분을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먼저 잠깐 감동된 부분 밑줄 친 부분 읽고 잠깐 말씀을 드리죠.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는 번역하고 역주한 그 최주훈 박사님이 쓴 글 부분인데요. 사실은 루터의 이 대교리문답 전체의 구조로 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티모시 웬거트는 이렇게 비유한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루터의 교리문답서는 어떤 정치적 슬로건이나 이와 유사한 대체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드러내 보여준다.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신조를 통해 위대한 의사를, 주기도에서는 치료제를 찾는 필사적인 외침을, 세례와 성만찬과 참회를 통해서는 그 약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루터가 특별히 그 순서를 말이죠. 십계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십계명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십계명에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고 병이 드러났다, 질병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면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의사의 디렉션, 처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치료제, 주기도문이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치료제가 있다. 그래서 십계명,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요 순서가 루터가 왜 이렇게 배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누가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마이크를 어디 한 테이블에 주시면 마이크가 지금 있는 테이블에서 한번 예, 여성분들이 앉은 테이블도 마이크를 김은 목사님이 어디 한쪽에 주셔요. 손 드시면 손 드는 대로 주시고 예. 예, 그쪽 테이블에서 누가 한번 하시겠어요? 예. 예. 네, 제가 네네. 본인 주남 잠깐 얘기해 주시고 예. 덕분교회 최원현 목사입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인문학 독서 모임 지난 학기 계속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저 하남 쪽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시죠. 페이지하고 페이지보다는 순서에 대해서 루터의 십계명 순서가 우리 개신교 십계명 순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1, 2계명이 같이 붙어 있고 뒤에 우리 십계명을 9개, 10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그 루터의 순서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거는 134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좀 더 깊게 이해했던 부분인데요. 첫째, 188 첫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입과 행동으로 더 나아가 그런 것을 은근슬쩍 꺼내놓거나 부추기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타인을 모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라면 아예 사용하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구에게도 적게 신품지 말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며 악을 꾀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89 둘째, 이 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그만하는 뜻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 미리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190의 맨 마지막에 말로나 행동으로 죽음을 방조한 일이 없다고 변명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 사랑의 권리를 제거해버렸고 이웃의 생명을 연장하고 누리도록 하는 선행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지금 199개 번호를 말하는 네. 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는 네. 134쪽에 작은 번호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아, 예.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네.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그 부분으로 좀 많이 와닿았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에 하지 못한 변명하고 또 거기서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 누터의 십계명에서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은 삶 속에서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또 실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루터의 십계명이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계명하고 순서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주에 나와 있지요. 페이지로 하면 41페이지 각 주 4번 예, 거기에 보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십계명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르죠. 또 이건 각 독일 쪽 유럽 쪽도 약간 이렇게 다른데요. 네, 그거는 41페이지 각주 4번에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밑줄 쳐온 거 나눠주시죠. 그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다음 테이블로 어떻게 넘겨주시든지 그래도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청량진 선결교회 신형채 전도사입니다. 네, 네. 예. 네, 페이지는 65페이지에 네, 65페이지. 있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좋은 것과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친다면 이것은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억으로만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것으로만 되어 있던 말이 아니라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저희 선교교단 안에 있는 사중복음의 중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던 그 세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 그 첫 시작이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또한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또한 제가 앞으로 목회하고 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더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루터가 십계명 해설을 보면 일계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죠. 그리고 일계명에 다른 모든 게 사실은 다 걸려있다. 일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다른 계명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루터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루터의 그런 설명은 루터가 쓴 다른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제가 그 얘기도 시간이 되면 잠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부분 잘 읽어주셨고요. 네,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하시죠. 아까 저쪽에 처음에 한 최 목사님 그 마이크를 그 다음 테이블로 한번 이렇게 주셔서, 그리고 저쪽에 지금 전도사님 있는 마이크는 그 다음 테이블로 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 테이블에서 마이크가 넘어간 테이블에서는 누구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서로 말들을 안 하시려고 해서 마이크 잡는 게 좋은 건데요. 네, 서울 제일 지방의 박성조 목사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1계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페이지에 53페이지에 53페이지 다른 53페이지. 사람이 조금 페이지를 펼 시간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읽은 중요한 얘기는 53페이지 바로 위에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제일 계명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에 집착, 그리고 몰입, 사랑, 그것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자, 이런 다 공통된 내용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돈과 재물, 만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58페이지 중간에 그 빨간 글씨 그런 것도 자기가 만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야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인 우리들 문제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 뭐 명성교회 얘기도 나오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61페이지 밑에 어떤 때는 저는 그 본문 내용 책을 읽는 것보다는 각 줄을 읽다가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각 줄까지 읽으신 분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독자신데 거기 61페이지 거기에서 루터가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언급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그 당시 상황이나 오늘날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세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가 거기에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마이크 준비하시고 한번 얘기하시고요. 지금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거에 잠깐 연관해서 루터가 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루터의 신에 대한 정의,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게 바로 너의 신이다, 뭐 이런 설명인데, 그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정의죠. 근데 바로 이 대교리문답에서 보면 그 52페이지, 53페이지에서 그 덩어리 번호 2번, 3번, 그리고 넘어가서 10번, 이 세 개가 루터의 신에 대한 정의, 그거를 제일 요약해서 담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3번은 박 목사님이 그 읽어주셨는데 2번에도 보면 그 바로 1번 그 위에 제일 밑에 보면 신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번에서 이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런 대상이 있다. 그런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3번, 덩어리 번호 3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지. 뭐 만물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 이런 것도 삶에 제일 위에 있으면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문장 덩어리 번호 10번 보면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루터가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죠. 예. 혹시 아까 얘기하신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거기 주제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셔도 좋고 또 밑줄 친 부분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이제 하시면 그 옆 테이블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마이크를 받으신 테이블에서는 누구 한 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예. 저는 그 제일 서울 제일 지방의 그 미군 성락교회 유태 목사입니다. 아 저는 페이지 61페이지에서요. 61페이지 22번 잘못된 예배라는 주제에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밖에는 잘못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행위 좋은 가장 큰 우상 숭배이며 아직도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직분들은 오로지 양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의 버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직분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도움과 위로 하늘의 지복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사를 드렸는지와 같은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의지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니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버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적 직분들은 그 당시 가톨릭 그런 신부들도 영적 직분들이고 또 그 당시에 그 그게 우상의 버팀 우상 숭배로 이렇게 이제 그 루터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그런 이 시대에도 이런 그 잘못된 그 영적 그 직분에 관한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 만연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가톨릭하고 기독교 안에도 그런 가톨릭적인 그런 요소들이 잔재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얼마나 많은 현금 또는 금식 또는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복을 받았다. 선행은 아예 뒷전에 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도 영적 직분 잘못된 그 예배와 영적 잘못된 그 영적 직분들이 그 행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그 루터가 정말 정확하게 그 시대에 잘못된 그런 예배와 잘못된 그런 영적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올바른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24페이지입니다. 24번입니다. 우리에게 몸, 생명, 먹을 거, 마실 거, 양식, 건강, 보호, 평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인정을 하면서 우선을 두면서 여기에 올바른 그런 예배관이 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읽어주신 그 덩어리 번호 24번 그 다음에 25번 있죠. 거기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3페이지 덩어리 번호 25번 보면 모든 좋은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명, 마실 것, 양식, 건강, 보호, 평안 뭐 등등. 근데 25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 견해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일인들이 예로부터 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근거입니다. 독일어가 다른 어느 언어보다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선한 것이라는 말을 여기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일 말로 거기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신 하나님이 고트 이렇게 됩니다. G-O-T-T. 근데 독일 말로 선하다 좋다 그게 굿인데 G-U-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트하고 구트하고 뭐 발음이 이제 비슷하죠.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영어를 몰랐던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그러죠. 영어가 God, G-O-D 그리고 Good 하면 G-O-O-D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루터가 영어를 배울 까닭이 없었겠죠. 필요도 전혀 없었겠고 그 당시에 뭐 미국이란 나라 아직 없었고 영국은 뭐 1500년대는 아직까지 전혀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600년대요. 그때 되면 이제 네덜란드가 뜨지요. 대단히 영국보다 먼저 해상을 제패한 나라고 그리고 이제 1700년대 되면서 영국이 이제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되면서 영국이 뜨죠. 그래서 1700년대 쭉 중반 후반 넘어가면 영국이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가 됩니다. 뭐 그때 정도면 이제 영어 이런 거를 배울 필요도 많이 시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도 생기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루터 시대에는 뭐 그래서 루터가 영어를 몰랐던 건 확실하구나. 만일에 영어를 알았다면 영어가 갓하고 굿하고 더에게 밀접하게 연관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굿하고 갓 영어 단어에서 아주 재미있는 착상을 한 거를 봤어요. 굿 G-O-O-D 거기에서 갓을 빼면 그러니까 루터의 논리하고는 거꾸로인데요. 루터는 갓 하나님에서 온통 좋은 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굿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 개인적인 뭐 생활 묵상이죠. 자기네 언어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떠오른 착상인 거죠. 근데 영어로 good에서 got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참 아주 멋있는 착상이죠. 예. 제가 하나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안식일 계명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계명 페이지로 말하면요. 91페이지요. 그리고 덩어리 번호 87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 본질이 뭐냐? 이제 그게 87번부터 쭉 나오는데요.
88번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부단히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89번, 90번, 91번, 92번 계속이요. 거기에 가면 93번까지네요.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목회하면서 저는 늘 예배가 중심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죠. 뭐 어느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는 예배에서 주일 예배가 심장이다 예배의 심장이고 수요 예배가 예배의 기둥이다 이제 제 언어 표현으로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또 기둥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 예배는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심장이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중에 중간에 수요 예배는 그건 예배 생활에서 기둥이다.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들이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조하는데 근데 예배에서 핵심은 뭐냐? 그거는 누가 뭐래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한 시간에서 한 절반 정도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설교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 이렇게 하면 진짜 예배의 중심이죠. 예배학자나 오늘날의 리터지를 강조하는 실천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단점이 너무 설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식을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것까지 포괄해서 표현을 한다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선포되어서 들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아 루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중심 개념으로 말씀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쪽에 마이크를 좀 주시죠. 예. 이쪽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예.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예. 네, 정의 있는 게 김종건 목사입니다. 아, 그래, 김종건. 네,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미리 한 주시고. 27페이지에 찔린 게 뭐냐면 목사들은 중간에 목사들은 이제 하루에 7번씩 의미 없이 주절거리던 기도 시간에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것에 역으로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최소한 3번 짬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7번이 아니라 3번도 안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찔린 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여기 네 말씀하시죠. 예, 진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저도 이제 92조 번호 90번인데요. 92조 90번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의 바른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안식일 준수 계명에 있어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미있는 게요. 26페이지 덩어리 번호 2번에 보면 이제 오늘날하고 루터가 있던 시대는 500여 년 전이잖아요. 근데 시대가 굉장히 달라도 인간이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인문학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전제가 사실은 깔린 거거든요. 근데 26페이지 덩어리 번호 2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할 만한 풍성한 교재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간편하고 쉬워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만한 도구들입니다. 제목부터 남다릅니다. 스스로 말하는 설교, 걱정 없이 주무세요, 준비 끝, 보물상자. 이런 설교집이나 설교를 위한 보조 자료들은 예전부터 인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전 이걸 보면서 야, 이 최지원 박사님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각주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설교집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독일어 아시는 분이나 또는 라틴어 조금 이렇게 식견이 있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참 진짜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우리 인터넷으로 어떤 뭐 돈 조금 내고 회원 가입하면 뭐 설교 완벽하게 준비돼서 예화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인터넷 자료들이 이거는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런 거면 더 우리가 좋잖아요. 그죠?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사역이 종교개혁의 제일 중심인데 말씀사역을 아주 간편하게 손안에 딱 누가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있으면 내가 그냥 떠서 입안에 넣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한 인스턴트 설교의 유혹, 이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다.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루터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사역자들 중에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씨름하지 않는 한 거기는 결코 영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은 아주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예, 대성교회 조영성 목사라고 합니다. 책 89페이지 각주 35번. 89페이지 각주 35번 보면 예배를 루터가 다시 한번 잘 정의해주고 있어서 보통은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인간 쪽에 더 이렇게 애씀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루터는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그 셋째 줄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으로 예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으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는 우리가 먼저 수고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소통으로 나오는 게 예배다 하는 것에 좀 새로움을 느꼈고 또 하나는 같은 안식일인데 97페이지에 99번을 보면 이런 자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설교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요 책이요. 그 최지훈 박사님이 요 앞에 서문에도 나오는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조금 조금씩 번역을 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루터 중앙교회 거기서 읽었대요. 번역한 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도 하고 또 그걸 읽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러면서 교열도 되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어쨌든 목회 프로그램으로 저희 교회는 말씀 삼 성경대학 이런 타이틀로 해서 교회 모든 훈련 교육 기능을 총괄하는데요. 근데 1학기 2학기 학기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3, 4, 5월 또 2학기는 90, 11월 하는데 여기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이거는 하여튼 교인들을 한 10대뿐 혹은 한 20여 분씩 해서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좀 읽고 뭐 이럴 생각인데 여기에서 목회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분 얘기했지만 아 이거 참 좋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구절 같은 거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분 읽으신 거 감동되는 거 나눠주시죠. 네. 여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위로 올리시면 아마 예. 다른 것 같다 되시죠? 예. 네, 저희들은 길동에 있는 현대인의 교회 김수림 목사인데요. 네.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밤에 교리를 이제까지 13년째 해왔는데, 아, 그러시군요. 제가 이 루터의 네. 대교리 문답을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에게도 가장 부딪히는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딱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다가 이사야 1장 주인도 알지 못하는 소나 이런 것 같이 모르는 것하고 딱 대입이 되는데, 아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만 제가 거듭 말했듯이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당신의 신은 바른 신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만든 신들을 계속 창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체면을 걸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 같은 삶을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또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늘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걸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이걸 받으면서, 맞다,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신이고 남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 나가서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고, 이러한 속에 매달려 있는 그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안식일날 우리는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거든요. 여기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이렇게 잘 모르고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타승에 젖어서, 이게 지금 99번에 가면 곧 게으름과 타승이 타승의 죄인데, 이 타승에 젖어서 교회 가면 벌을 안 받겠지 그나마 교회 갔으니까 라는 이 형식에 매여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 안에 있는 것을 97번에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영들을 저주받은 것을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생각으로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숭배를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우상숭배가 되어서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충돌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인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인들도 동일하게 맞다, 우리는 늘 이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다 하나님 자유케 하셔서 두 계명으로 나눠놨는데 웬 십계명이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다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14년째 제가 지금 십계명 우리 교리만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인 것을 모르고 생각으로 믿고 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참 긴 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의 교리 문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교리 문답을 저는 이런 사실은 교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나라의 서점을 가면 교리가 정형화된 교리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교리를 저희들은 옛날에 있던 서적들을 찾아서 교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인들도 목회자도 게으름이나 이런 타협 때문에 다승에 젖어서 굉장한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서점에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조 신앙 신조의 아주 근간이 있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아우크스부르크 루터파 뭐 번역돼 나온 게 많죠.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하이델베르크 또 뭐 또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함축돼 있고 압축돼 있어서 또 일반 신자들이 그냥 읽고 하기는 참 힘들고 그야말로 한조 이렇게 읽고서 목회자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루터의 이 책은 아주 굉장히 유용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쉽게 풀어놔서 이게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제가 전공이 또 이제 교회사니까 교회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신조들 그런 거를 한번 차근차근 읽고 나서 뭐 창작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제 나름의 언어로 그런 걸 이렇게 좀 자꾸 써보고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했는데 근데 목사님 십몇 년 동안 교리 공부하셨다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거 한번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주 참 좋은 네, 걸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 주기도문이면 1년 과정으로 해요. 아, 주기도문만 1년을? 네, 신앙 고백을 하면 매주 토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아서 다 직장이 나가시니까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에 9시가 되면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하러 모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십계명을 1년 과정으로 하고요. 52주. 그 다음에 신조를 1년 과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1년 과정으로 하고 그리고는 교리문답 안에는 성만찬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만찬과 세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를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3개월이면 3개월 과정으로 저희들 그렇게 세 가지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저기 뭐야 사도신경 하면 각각 1년씩이면 3년 이렇게 3년, 되는 거예요? 3년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텀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13년 되면은 네 번 정도의 텀을 돌아가. 아, 그래요. 네. 주기도문을 52번으로 늘리는 비법을 좀 배워야겠는데. 그럼 아, 그러시는군요. 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떨립니다. 예. 열 가지 정도 적어 갖고 왔는데 아, 예.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적은 것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그런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인데 용어들이 매우 강하고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또 새삼스러웠었습니다. 뭐 뚱땡이네, 뭐 걸음뱅이네, 뭐 막 하이칸 돌대가리네, 막 그런 용어가 있어서 조금 생소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그 추천서 김기성 목사님이 쓴 그 추천서부터 읽어보면서부터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모든 예언자와 성직자들을 모두 말씀 앞에서 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36페이지에 그 상단에 거기서 바로 그 셋째 줄부터 그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모두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29페이지 하단에서 8번째 줄을 보면은 그 루터 자신이 제가 진실로 그 목회자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나는 박사고 설교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알아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마땅하고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명심하는 말이라고 제가 책 옆에다가 그렇게 네. 기록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저기 저쪽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 89페이지 각주 35번 그 이제 예배가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다. 저도 굉장히 아주 그 감동적이고 아 맞아 예배가 그런 거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난에다가 예배하고 느낌표를 치고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 독일어 단어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독일어로 예배가 고테스딘스트거든요. 근데 딘스트 디넨 하면은 그게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영역에서 잘 알고 있는 단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딘스트 또 동사로 하면 디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로는 뭐 섬기다 또는 직무를 담당하다 뭐 일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붙은 고트 그러면 그게 이제 신이란 뜻이고 거기다 ES가 붙어서 고테스 하면 이게 소유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학적인 작업 또는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언어 가지고 아 이 언어가 이렇구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요즘 묵상하는 게 그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그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대다가 죽잖아요. 웃사 그래서 베레스 웃사 그러는데 그 웃사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UZZ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웃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투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웃자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설교를 하느라고 그 주석을 보고 하다가 영어를 보니까 이게 UZZA더라 그래서 아 웃자 아, 웃자 이런 일이 다 생겼노 뭐 이런 생각을 얼핏 했는데 근데 성경 전체에는 언어 유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해가 가능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고테스딘스트 아주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한 분만 더 말씀하면 마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또 우리가 십계명 오늘 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73쪽이요. 덩어리 번호 48번. 첫째 계명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다시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요 10계명 나머지 9개를 1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걸로 봅니다. 예수님의 방식도 그렇죠. 예수님은 뭐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모든 계명 가지수로 하면 613개인가 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를 2개로 2개 안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근데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뽑으면 예수님은 그 두 개조차도 또 하나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 드시면서 요한복음의 스토리 흐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딱 한 개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환원의 천재다. 모든 것을 환원시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기본 원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라틴어 표현으로 하면 아트 폰테스인데 폰테스가 그게 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트 AD 이게 영어로 말하면 투 이런 건데 말하자면 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그 근원이 초대교회 그리고 66권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 틸리히가 루터가 살았던 때로 말하면 기독교가 1500년 역사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냥 아예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로 환원시켜 버린다 그런 거지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의 근본 메시지로 그래서 루터를 환원의 천재다. 근데 루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523년에 루터가 쓴 글 중에서 윤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루터가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 글 전체가 뭐 이렇게 긴 글은 아닌데요. 근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1계명만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서도 루터가 하는 방식이 그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다. 그러니까 루터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을 딱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틸리의 표현을 빌리면 환원의 천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우리 한 분 더 누가 좀 나눠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기성 목사님. 예. 예, 259번이요. 예. 확실히 마이크를 조금 대고 이렇게 마이크가 예. 해보세요. 예. 아, 안 되네. 저쪽 마이크 주셔. 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오늘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그 동료 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전에 있던 지방의 심판위원장이 총회 총무님을 폭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한 시간 다른 저희 또 동료 목사가 전화 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그 동료 목사에게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전화했던 건요 그 동료 목사가 그 앞에 얘기했던 그 폭력을 행사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은 그래서 사실은 위로한다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말을 했는데 그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그 동료 목사님은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그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두 분은 신학생 뭐 동기이고 아마 그래서 친하고 그랬기 때문에 행사 그랬을 것이다 하고 아주 부드럽게 내지는 온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뒷말했구나. 여기에 보면은 뒷말 뒷담화 확실히가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지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면 뒤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면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여기 또 273번에 보면 제가 사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뒷담화나 그렇게 하면 그건 다 친한 사람끼리 뭔가 애환과 힘들고 273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면전에서 책망하여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어지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지킬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 뒷말하는 거 남의 얘기 쉽게 가볍게 하는 거는 좀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주 참 크게 아주 저에게도 도움이 됐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독서할 분량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 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그렇게 읽으신 부분 잠깐 밑줄 친 부분 읽어주시고 또 잠깐 느낀 바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요. 그 다음 세기 1600년대 그때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또 경건주의 운동은 제가 공부할 때 전공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부분 한 30분 정도 경건주의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 이어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처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은 우리 최지훈 박사님이 다시 오셔서 대교리 문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역시 그렇게 북시어링 하겠습니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그거 하나 부르고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임 마치죠. 하나님 오늘날도 루터의 시대처럼 교회 개혁,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각자의 사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잠깐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사역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시간 마르틴 루터 하나님의 사람이 신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며 또 쓴 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목회자분들 축복하시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목양의 현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활동하고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에 겸허하게 응답하며 같이 동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날 이 사회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의 세계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늘에 거룩하는 종을 주옵소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 남은 모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